이 테이블 타는 거 아니야? 빠져라 이거지? 됐어? 너무 더. 김 모락모락. 진짜 맛있겠다. 꽃빵이 완전 귀여워. 나 꽃빵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유진아 와줘서 고마워. 맞아요. 초대해주셔서 우리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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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도 짠. 이거 진짜 달다. 오랜만에 단 거 먹는 완전 단데 와인이?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많이 주세요.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골뱅이랑 다르다. 그래. 그치, 엄마 덕분에. 아이리가 또 항정살을 좋아하니까. 나 급식기 때 입으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. 아, 진짜? 언니는? 나 가끔 중국집 가서 이거 시켜가지고 고양이 먹었어. 와우. 고추장 때 진짜 좋아하고. 다행이다. 메뉴가 성공했네. 만세! 만세! 양도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베베야. 조금만 더 해줘. 만세, 만세. 베베야. 만세! 만세! 그렇지. 고마워요. 맛있다. 내가 한 것도 아니야. 나중에 진짜 파스타 해주셔도 맛있고요.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. 근데 마치 아줌마가 레몬청 하나 먹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 레몬청 진짜. 저 이거 말해. 레몬청에 사랑을 덮어. 맞아. 아줌마의 마음을 담은 거야. 신대요, 신. 잘 마셔. 네, 진짜 맛있어. 네. 집들이 무슨 집들이야? 야, 별건 아닌데. 네? 어, 뭐야? 어, 감사한 게 많아. 이게 뭐야? 안 있어, 별거 아니야. 아! 왜 그래? 여러분, 진짜 별거 아니야. 아, 혜진아, 그냥 아줌마는 지금 화난 거야.
질감이 되게 맛있다. 예쁜 컵을 골라 커피를 내리며 느끼는 작고 짧은 행복들. 나는 내 집이 정말로 좋다. 이 파트가 제가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집에 대한 애정을 가장 잘 담은 글이 아닐까 싶고요.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처음 제가 카메라를 대학생 때 제대로 사가지고 찍기 시작했는데 사진을 시작하니까 일단은 세상을 보는 관점 좀 많이 바뀌었다.